안녕하십니까. 마음치유 복도량 대구 구령사주지 노일입니다. 요즘 한일 경제 전쟁과 그리고 연일 북한에서 쏘아대는 미사일 그리고 환율이라든지 실업률 여러 가지로 마음이 굉장히 불안하고 그리고 조금 혼란스러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반열반경에 나오는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일곱 가지 방법이라는 이러한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마가다국의 왕 아자타사토가 와사깔이라는 그 대신에게 명령을 내려서 부처님을 찾아가 봐라 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마가다국 바로 위에 있는 왓지족을 치기 위해서 왓지족과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그 현인이신 부처님에게 가서 마가다국에 있죠. 마가다국에 있는 그 왕사성 명축산이라고 합니다. 독수리봉 거기에 머무시고 계실 때 대신을 그쪽으로 보내서 부처님께 우리가 왓지족과 전쟁을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겠는지 아니면 우리가 지겠는지 그것을 알아서 오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와사까리가 부처님께 예를 올리고 그리고 우리가 왓지족을 멸망을 시킬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와사까리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옆에 있던 아난존자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묻는가 하면 첫째, 왓지족이 서로 모여서 올바른 일을 논의하고 서로 자주 회의를 하느냐? 라고 이제 묻습니다. 그렇게 물으니까 이 아난존자가 예 부처님 저는 이 왓지족들이 정기적으로 자주 모이고 그리고 자주 회의를 화합을 한다라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두 번째 또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왓지족들이 서로 화합해서 모이고 그리고 화합으로 해산하고 그리고 화합하여서 업무를 본다라고 들었느냐 이렇게 아난존자에게 물으니까 아난존자가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왓지족들이 공인하지 않은 것을 인정하지 않고 공인된 것을 깨뜨리지 않으며 공인되어 내려오는 오랜 법들을 잘 준수하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럴 때 아난존자는 또 네 왓지족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제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 이 왓지족들이 연장자를 존경하고 그리고 그들의 말을 존중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아난존자는 네 그렇습니다 부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왓지족들은 연장자를 존경하고 그리고 그들의 말을 존중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섯 번째로 부처님께서 아난존자에게 왓지족들이 아내와 딸을 강제로 끌고 와서 함께 사느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말을 들었지 못했습니다. 왓지족들은 남의 아내나 남의 딸을 강제로 끌고 와서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여섯 번째로 부처님께서 그러면 왓지족들은 판묘를 존중하고 숭상하고 예배하며 이미 이전에 행했던 법다운 그러한 복납을 철회하지 않고 있느냐 즉 다시 말하면 그 조상들을 잘 모시고 있느냐 이러한 내용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부처님께서 이렇게 물었을 때 바로 아난존자가 저는 그렇게 듣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왓지족들이 그러면 아라한이나 스님들을 잘 보살피고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아난존자가 네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이제 현재의 우리나라 상황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 왓지족들이 정기적으로 모이고 자주 화합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국민들이 자주 모인다라고 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로 현재로 치면 국회의원들이나 그리고
정부의 관료들이 모이느냐 이런 이야기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지금 국회 파행된 지가 한참 됐죠. 그래서 자주 모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부처님께서 물었던 첫 번째 질문의 대답에는 부정적입니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왓지족들이 자주 화합하여 모이고 해산하고 그리고 화합하여서 업무를 보느냐? 이 대답은 안 봐도 잘 아실 겁니다. 항상 싸우죠. 국회의원들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아주 편을 갈라서 싸웁니다. 젊은 층들은 노인들을 보고 꼰대라고 하고 그리고 노인 층들은 젊은 층들을 보고 철없는 사람들이라고 하고 그리고 정규직은 비정규직을 보고 아주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단 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비정규직을 무시하고 있고 비정규직은 또 정규직을 향해서 다툼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좌파와 우파가 나누어져서 친일이냐 반일이냐 뭐 하여튼 온갖 나라가 지금 현재 다툼의 현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합과는 전혀 상관이 없죠. 그래서 부처님이 물었던 두 번째 대답도 저는 현재 우리가 잘 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 왓지족들이 공인하지 않은 것을 인정하고 공인된 것을 깨트리지 않으며 공인되어 내려온 오랜 법들을 준수한다고 들었느냐 대해서 우리나라랑 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혁명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 정부는 촛불 혁명이라고 합니다. 그죠? 혁명은 뭔가 하면 글자 그대로 전부 다 바꿔버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한일 분쟁도 1965년에 맺었던 한일 협정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때 맺었던 위안부 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함으로써 지금 현재 이렇게 한일 경제 전쟁이 시작되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와 생각이 다른 분들도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부처님께서 공인된 것을 깨뜨리지 않고 공인되어 내려온 것을 오래 준수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느냐, 여기에 관해서는 저는 우리 정부가 이것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전부 다 아니죠. 자,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왓지족들이 연장자를 존경하고 노인들의 말을 존중하느냐, 젊은 사람들은 나이 든 사람들을 존경하지 않죠. 그리고 그들의 말을 또 존중하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지식이 있고 그 나이 드신 연장자분들보다 공부를 더 많이 했더라도 삶이 주는 지혜라는 게 있습니다. 그 지혜를 함부로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공부해서 책에서 배우는 것보다 경험에서 배우는 삶의 지혜가 어떻게 보면 더 맞을 수도 있고 더 정확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회적인 분위기는 연세 드신 분들, 연장자들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 그러한 분위기죠. 또 그리고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원로회의를 열었습니다. 거기에서 많은 원로들이 대통령에게 지금 이러이러한 정책 방향은 잘못된 것 같다라고 조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내용들을 아예 듣지도 않고 그냥 소주성이라고 하는 소득주도 성장을 그대로 밀고 나가며 그리고 이 대북 정책이라든지 많은 조언들을 그냥 깡그리 무시하죠. 이것은 비단 일반인들만이 아니라 정부에서조차 지금 이러한 행위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부처님께서 물었던 아난존자에게 물었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전부 다 지금 아니다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밭지족의 남자들이 남의 아내와 여자들을 강제로 끌고 와서 함께 살고 있느냐. 이것은 저는 지금 우리나라도 현재 법이 위중하고 그리고 여성 가족부 때문에 오히려 여성의 권리가 더 세져서 오히려 남자들이 끌려가지 않을까 이러한 걱정을 해야 될 정도로 여성의 권리가 더 강해지고 더 많아졌기 때문에 이것은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절대로 남의 아내나 딸을 강제로 끌고 와서 살아갈 수 없는 이러한 시대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 밭지족들이 밖에 있는 판묘를 존중하고 숭상하고
예배하며 이전에 행했던 법다운 복납을 철회하지 않고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바로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지금 현재 우리 이제 가깝게 가정으로 보면 가정에서 조상의 제사를 잘 지내느냐 뭐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아니죠. 제사를 지내면서 살기에는 우리가 너무 바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죠? 오히려 살기는 더 편해졌는데 사람들의 시간은 점점 더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옛날에는 새마을호가 있었는데 그 새마을호를 타고 대구에서 서울까지 가려면 4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시간 40분이면 대구에서 서울까지 KTX로 가죠. 이렇게 시간을 2시간 20분이나 줄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그 삶은 점점 더 이렇게 시간이 없어져만 가는 것 같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든 이동수단이 좋아지고 그만큼 시간이 절약되면 더 시간이 더 남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시간에 쫓기면서 항상 바쁘다고만 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가로 보면 예로부터 내려오던 그러한 기념일이나 이러한 것들을 잘 지키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정부에서 지금 우리가 해내려오던 그러한 행위를 잘 지키고 그대로 복납을 철회하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죽었는 사람들이 많죠. 6.25 사변 때 돌아가신 분들 그리고 군에서 이렇게 뜻하지 않게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현충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죠? 거기에 다들 묻혀서 계시는데 옛날부터 이렇게 내려오던 그 예를 잘 지키고 있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천안함 폭파 사건 때 이전에 많은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 때나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때도 거기에 천안함 사태 때가 되면 항상 성명서를 발표하고 거기에 대해서 참석도 하고 했는데 지금 현 정부는 전혀 참석도 하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이전에 행했던 법다운 복납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제사가 무너지고 그리고 또 이제 그냥 막상 이렇게 없애려고 하니까 힘이 드니까 뭐 할아버지와 할머니 제사를 합친다든지 그리고 엄마와 아버지 제사를 합쳐서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때 조금 좀 차라리 지내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은가. 외국처럼 차라리 지내지 않고 그날 개인적으로 꼭 그날이 아니라도 그 주변의 날에 그냥 가서 이렇게 한번 살아 계실 때 모습을 한번 기억을 하는 정도에서 그치는 게 차라리 형식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주관하는 그러한 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충원에서 지내는 기념일이라든지 그리고 천안 폭파 사건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들 자기와 뜻을 함께 했던 그러한 곳에는 그 의식을 그대로 하고 있고 자기와 뜻에 반하는다고 생각되는 행동을 했던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제사를 복납하지 않고 있는 이러한 행위들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여섯 번째에 어긋난다라고 봅니다. 제가 지금 여섯 가지를 말씀을 드렸지만 한 가지 빼고는 전부 다 지금 어긋나고 있죠. 그 한 가지는 바로 남의 아내를 뺏들거나 남의 딸을 뺏들어와서 살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당연히 법치국가에서 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스님들과 아라한을 잘 돌보고 있느냐. 이것은 현 시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저는 다르게 해석하겠습니다. 현재의 종교 지도자들이라든지 원로들을 잘 이렇게 이야기를 경청을 하고 나라의 국가의 방향을 잘 설정하고 있느냐. 저는 이렇게 풀이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하는 행동에 대해서 한기총에서는 대통령 하야 운동하고 있죠. 우리 불교는 반대로 오히려 남북통일 평화기도 뭐 천일기도 시작하고 있습니다. 조계사에서 어떻게 같은 종교인데도 이렇게 서로 생각과 사상과 그리고 국가를 위하는 이러한 생각들의 견해가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이러한 것들을 부처님이 망하지 않는 이 일곱 가지에 대해서
한 가지 한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질문은 부처님께서 마가다국이 왓츠족을 치기 위해서 아사까리라는 대신을 부처님에게 보내서 우리가 전쟁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부처님께서 직접 대답하시지 않고 그리고 옆에 있던 아난존자에게 물었는 질문 7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 7가지를 제가 하나하나 이렇게 현재 이야기랑 조금 좀 비유를 해가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7가지 중에서 하나 빼고는 지금 전부 다 이 정부는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부만이 아닙니다. 우리 종교 지도자들이나 우리 국민들 생각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처님이 대반 열반경에서 나라가 망하지 않으려고 하면 이렇게 7가지는 해야 된다라고 했던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지키고 있지 않은데 과연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저는 그게 크게 염려스럽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이 한 가지 한 가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현재 상황과 조금 더 비교를 해보면서 불안해하시지 말고 그리고 우리도 얼마든지 이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대반 열반경에는 이렇게 나라가 망하는 7가지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전륜성왕 사자후경에 보면 나라가 망할 때 나타나는 현상 3가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째, 비법을 좋아하느냐? 저는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불평등을 당연시하느냐? 예,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불평등이 너무 심화되어서 이것을 어떠한 획기적인 방법이 아니고는 이 불평등을 바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수정자본주의라는 논리를 펴죠. 그렇지만 그 수정자본주의도 결국은 해답이 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삿된 법에 얽매이느냐? 예, 저는 삿된 법에 얽매인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반 열반경에서 나라가 망하는 7가지에 나타나는 현상이나 그리고 전륜성왕 사자후경에서 나라가 망할 때 나타나는 3가지 비법을 좋아하고 불평등을 당연시하고 그리고 삿된 법에 얽매여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불자님들이 얼마나 불안해하실까. 그래서 꼭 불안해할 만한 것은 아니다. 위기라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위험할 위자의 기회기자입니다. 어떠한 사람에게는 위험하기도 하지만 어떠한 사람에게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는 게 바로 위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조금씩 이 7가지에 대해서 다음 시간부터는 하나하나 조금 더 깊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불자님들이 위기에서 위가 아니라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면서 다음 시간부터 영상을 조금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